논어맹자에서 제가 빼고 싶은 것도 많아요. 뭐냐면 그 당시에나 통용될 예절이 설명이 돼 있는 게 많아요. 지금 예절이 아니라 그래요. 주나라라는 거는 정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절을 부여해 놓은 나라예요. 그거를 세계 보편이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게 많아요. 얘기 같은 거 보세요. 어마어마합니다. 그럼 그 제가 저도 보면서 공부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있으면 성자의 말씀이다 그러면 공부 안 하기 애매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 예전 몇천 년전 나라의 예절을 공부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. 그래서 각 성자들의 보편성을 취하고 싶은 거지 그런 특수성을 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도 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자는 거예요. 예수님도 그래요. 유대인들만의 그 문화 있잖아요. 그런 건 배제해야 돼요. 도움이 안 돼요. 저 마찬가지죠. 그리스는 그리스만의 또 문화가 있고. 4대 성인들 안에서도요, 그 문화의 어떤 시대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. 그건, 왜냐, 저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. 100년 뒤에 보면 벌써 우리 시대에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. 우리는 당연한데. 그런 거는 보편적이지 않고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거는 배제하고 봐야 돼요. 불변의 요소를 봐야 되니까. 그래서 나중에 1000년 뒤에 만약에 홍의각당 강의를 누가 보더라도 저번 그 시대에 맞는 말이지, 지금은 안 맞는 말이야 하는,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자명할지 몰라도 지금 시대엔 자명하지 않아. 이런 요소가 많겠죠. 제가 아예 시대적 한계로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대 사람들이 아는 걸 모르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제가 보편성을 추구하고 싶어도 이 시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맞추는 게 있겠죠. 그러면 이런 거는 성자들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2000년 뒤에 보는 사람 요거 빼고 봐라고 분명히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. 자명. 이 시대의 한계니까. 조선시대 태어나면 선비들이요. 노비 제도를 이게 용인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. 그 시대에서는. 쉽게 말하면 그당 조선시대 노비는 요즘 시대 딱 그냥 노동자예요. 품삯 주고 좀더그 강제력이 더 강한 노동자죠. 그러니까 그 노동자 고용을 하면 이게 좀 애속이 더 심한. 근데 서양처럼 아예 노예도 아니라고요. 품삯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. 일종의 그래서 그 노동자에 가까운 모습도 있어요.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런데 못된 게 많죠. 그 노동자를 지금 그 뭐죠? 외국인 노동자 노 까불면 신고해버려 하면서 이렇게 애속하잖아요. 그런 것 같은 못된 모습이 정말 많죠. 그래서 심하면 막그 때려 죽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라고 없는 일은 아닌데 그 시대에 그런 게 되게 만연하던 시대에 그 시대에 또 양심을 구현하는 모습은 어땠을까?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적 그런 상황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바로 말하기는 어렵죠. 다만, 지금 우리가 배울 거를 추릴 때는 그런 건 빼야죠. 그분들을 이해해 드릴 수는 있지만, 지금 우리가 뭘 계승할 거냐 해서는 그 못된 건다 빼야죠. 그리고 그 시대에 한계가 있는 거, 그 상황에서만 자명한 거는 빼야 돼요. 부처님도 인도 사람들은요, 열반 얘기 안 하면 일단 깨달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. 나 이번 생이 끝났어라고 선언을 안 하면요, 해탈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. 그럼 당연히 그 문화에서는 난 이번 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해야 돼요. 학원을 차리려면.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, 따를 필요 있냐는 거죠. 다 폐지하고 그분들이 설명한 것 중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배우자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.